Nice game to you. Hello, guys. Hi. 안녕하세요. 네네. 해석? 해석? 아, 해석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영어로. 해석. 트랜스? 트랜스레이트. 오케이. 트랜스레이트. Let's start. 아, Let's start. 갓즈. 원핸드. 아, 오케이. 손수. 한수를 뭐라고 했더라? 스킬. 스킬. 오케이. 갓즈 스킬. 갓즈 스킬. 오케이, 오케이. Let's start. 오케이, 오케이. I'm 빗돌. 아, 예, 예. You. I am 강키. Yeah. 아, 예. 빗돌 앤 강키. Yeah, from the MVP team. 네. I got blasted. EXMV. Yeah, yeah. 아, 예, 예. 플라스틱. 아, 좋은 나라죠. 예, 예, 예. 아, 그렇죠. 내가 예, 플라스틱. 우리 그 네. 이모께서 어디 가셨어요, 이모? 노안이 오셔가지고. 아. 네. 노안 그게... 수술을 좀 하느라. 아, 그게 그거. 아, 늙어서 그런 거야. 이유가 딴 게 필요 없고. 아, 그게. 네. 그 생각 나더라고. 드래곤볼 할 때. 그 손오공이 필코 그 나메크 성격 다 가잖아요. 네. 나메크로 갈 때 손오반이 트레이닝 받아요. 트레이닝을. 그때 눈이 자주 번쩍 눈이 부거든요. 아, 맞아 가지고 피콜로한테 받을 때 피콜로한테 맞아서 우리가 부어요. 그렇다고 예. 그럼 전투력이 올라서 오겠네요. 아, 네. 오를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결승전 현장에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는 꽃단장을 했어요. 아, 그렇죠. 그 여파가 너무 커서 네네. 나이 먹은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현재 여러분께서 방송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몰골이 아닌 관계로 아쉽게도 아웃 당했습니다. 블라스틱 당했어요. 아, 네. 네. 저희가 블라스트 했죠. 아, 그럼요. 아, 블라스트 했어요, 저희가. 네, 이번에는. 네. 아, 근데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거는 네. 그때 옷도 막 갈아입으면서 예쁘게 입고 화장 쫙 하고 머리까지 다 코디해져 받아가지고 위에다가 헤어밴드까지 예쁘게 딱 하더니 아, 봤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입구 카운터에 위에 다리 꼬고 걸터 앉아가지고 핫도그로 처먹는 거였어요. 아,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밖에 관객들이 막 화진 누나 이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입에 여기 묻히면서 아그아그 아, 밖에 사람 줄 서 있는 분들이 보고 계신데 그니까 굳이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그니까 아이고. 오드류가 스킨이 나오면 뭐해 쓰레기인데 똑같은 거야. 아, 그러네. 화진에 예쁜 스킨 입혀봤자 어차피 그건 화진이라고. 그래서 오늘의 신의 한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경기도 재밌는 경기들 많지만 역시나 이제 결승전 아주 그냥 장안의 화제였던 엘자이언과 라진소드의 결승전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결승전 경기 영상 보시면서 한번 포인트 한번 짚고 나머지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픽뱅부터 보시죠. 픽뱅부터 보시죠. 이게 아 진짜 우리 갓제드. 제드가 사기예요. 다 되기 전에 제드가 사기라고. 그냥 제드가 사기라고. 그니까요. 제드가 사기예요. 쿠로가 너무 잘했었던 바로 그 경기고 PLA 선수도 사실 뭐 야, 사실 뭐 다 이기는 경기가 아닌가 싶었었는데 에이. 뭐 결정적인 몇 개 장면이 있었죠. 아, 제가 그 실수 자꾸 말씀드렸는데 벽점멸 아주 미안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다시 봐도 그러니까. 그것도 핵심적이었고 에이.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뭐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해서 이게 의도로 막 실수를 하는 거다 던지는 거다 막 네. 그런 의심들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네. 이번 경기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런 의심을 할 정도로 아. 결국 선수도 사람이다 라는 걸 그렇죠. 네, 보여주는 단적인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캐넨데 잭스 어떻게 생각해요? 에페 잭스 캐넨데 잭스 단순히 챔피언 구단 놓고 보면은 이 6레벨까지 캐넨이 진짜 엄청나게 유리해요. 진짜 엄청나게 유리한데 6레벨까지 CS 비슷하게 먹으면 혹은 10개 정도 차이? 그 정도는 잭스가 이기거든요. 라인 스왑으로 어떻게 캐넨의 유리한 타이밍에 잭스가 잘 흘리면서 잭스 성장 기망을 잘 마련했는데 뭐 네. 기승전 제드가 되면서 그렇죠. 네. 하지만 기승전 벽점멸. 그렇죠. 네. 그리고 백교 선수가 굉장히 특이하게도 트위치 베인이 같이 벤이 당하자 그레이브즈를 지속적으로 네. 굉장히 잘 활용해 줬었고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른 팀이 신경 쓸 거리 하나 주는 거니까. 네. 그리고 라샤 선수가 저 말을 들었던 이 선택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실 탈진으로 안 바꿨었나요? 아 탈진을 바꿨죠? 네, 네. 바꿨겠죠? 네, 스샷에 점화로 됐는데 경기에서는 탈진이 왔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네. 경기지 못 봤던 걸로 하고 일단은 그럼 경기 한번 보면서 라인전 상성은 제드가 아리보다는 우위 캐넨이 초반에 잭스보다 유리 그다음에 한 시간 지나면 잭스가 유리 그러면 결국엔 이럴 경우에는 정글러와 보트 싸움에서 어떻게
교전이 펼쳐질 핵심일 텐데 이 경기 그럼 영상 한번 보면서 네. 체크를 다시 해보죠. 아, 이 부분은 이제 라인 수압 구도를 보여준 장면이고요. 잭스가 이제 이렇게 어차피 라인 수압이면 처음에 못 먹잖아요. 그래서 늑대는 먹고 집에 갔다 오는 어차피 못 먹었고 경험치라도 좀 더 확보해 놓자. 네. 이런 느낌으로 늑대는 먹은 장면까지 편집이 됐네요. 그리고 앨리스가 여기서 움직임이 좀 그렇죠. 3버프 컨트롤이었죠 이때가 아마. 네, 원래대로라면 서포트이 있는 쪽에 이렇게 버프 정글링을 넘어가는 안전하게 버프를 먹는데 이번 이쪽을 간 선택은 약간 좀 네 너무 안일한 체크가 아니었나 싶은 게 확실히. 네. 그리고 자르반 자체가 움직임이 아군블로 먹고 바로 일로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여기 보인 것도 아닌 거 자르반이. 그러니까요. 네, 왜 저러 그러면은 왜 LGM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앨리스가 블루로 뗐을까요? 의아하네요. 아, 의아하다 그거는. 저희도 저 이때 약간 별말 못하지 않았나요? 네, 아 저는 3버프 컨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3버프 컨트롤한 것도 놓쳤었어요. 어? 그러니까 딱 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뺏기길래 네. 하나 딴 얘기 넘어갔거든요. 결국 지금 봐도 좀 순간적인 네. 시야 상황으로 보나 뭘로 보나 좀 미스가 아니었나. 네, 좀 의아했죠. 네. 여러모로. 초반 그 3번 폰 컨트롤 때문에 주도권 자체는 사실 와치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네. 실제 가져가지 못했지만 그 부분은 뭐 라일락 선수 잘한 거죠. 네. 라일락 선수가. 그래서 지금 저희 실제 중계 들어보시면 약간 의아한 중계예요. 네. 별말을 안 해요. 뺏기는데. 네. 그리고 볼갱. 네. 여기서는 뭐 이때는 별일이 안 생기는데. 네. 근데 정말 잘한 건 라샤 선수가 전멸 그래도 침착하게 아꼈던 거. 네. 패드 잘 아낀 모습이었고. 이때는 EQ는 아, QE는 의도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죽는 그림이었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쓰니? 라일락 선수 오늘 물어보면 되겠네. 아, 맞네. 3번 포컨트롤 물어보게요? 왜 당했냐고. 아, 이게 하이라이트네요. 아, 잠깐 돌려서 다시 볼까요? 정지화면으로? 다시 볼까요? 봐줘야죠, 이런 거. 어떤 것 같아요? 다음 하이라이트 네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걸로. 아, 네. 아, 빨리 넘어가죠. 아, 이 크로에제들. 아니, 마 다 빼놓고 CS까지 유리한 와중에 네. 영향을 안 먹었다는 거. 근데 거기다 여기서 딱 자르반이 갱킹을 그린자 빠진 타이밍에 절묘하게 왔었는데. 네. 누가 봐도 아, 그린자 빠졌네요. 죽을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데 전멸 단수 살아가서. 네. 영향 먹고 매혹도 피했고. 그렇죠. 여기서 와 이게 와 자신이 이기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야 이게 Q 돌아오는 데미지만 맞아도 죽을 정도의 체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유 잠깐. 예. 어 예. 방금은 자 이거 다시 보죠. 왜 감성 샌더가 됐느냐 드느냐.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어?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감성이. 네, 맞는 거 같아요. 이게 아니면 그레이브즈가 저렇게 위로 빨리 뽑기를 할 거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설마? 그건 아닌 것 같죠? 기창 에어본이랑 크리센도랑 정확히 같은 점을 조준했거든요. 네, 기창 떨어진 위치에 샌더가 떨어졌거든요. 보시면은 딱 기창 떨어지는데. 네, 딱 기창 떨어진 위치에 기빠꾸는 위치에 네. 크리센도. 근데 사실 걸어가서 빠진 선수. 네, 그거거든요. 이게 뭐 전멸로 피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순간 미스? 네. 아, 판단 미스. 죽었죠. 라일락 선수 역갱 타이밍 너무 훌륭했었고. 아, 그렇죠. 결국에 결승 재밌었던 게 결국은 정글이 승패랑 딱 연결됐었던 게임 같아요. 정글 미드. 네, 정글 미드 싸움이었어요, 완전히. 야, 이거. 이건 대박이었던 거는, 야, 이거 다시 봐야 되는데. 시야가 진짜. 네. 앨리스가 안 보여요, 케이틀린한테. 네. 그러니까 프리 선수는, 잉? 물감 빠지면 포토 하나 써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 고치가 딱. 야 이거 딱 야 너무 좋았죠. 이거 뭐 프리가 잘하는 거니까 먹힌 거기도 하죠. 그쵸 그냥 생각 없이 도망갔으면 저였으면 그냥 바로 도망갔을 텐데 남유만 보고도 네. 프레이 선수가 너무 재다 보니까 생각 없이 도망갔으면 그냥 맞는 거였는데 네.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네, 드론까지 가져가는 장면이었고. 아, 여기서는 이게 약간 타겟팅 미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여기서 타겟팅이 좀 갈리더라고요. 둘 다 잡아봐야지 하고. 네, 라일라 선수는 자르반을 받는, 아니 그 자르반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이래요. 둘 다 실수한 게 맞긴 맞는데, 아우 저는 갱을 당하면은 그래도 정글러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글러가 맷집 자체는 취약하니까. 네, 맷집도 취약하고 잡았을 때 버프 수크 버프를 먹는다는 이점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올 때는 반드시. 와 이거. 아 이거 대박이었죠.
와드에 점화 딱 걸면서. 이러면 성장 가속도가 그냥 엄청나게. 그리고 오히려 제드가 잭스를 압박해주는. 이때까지만 해도 기분 좋았죠. 아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도 뭐 지지 않겠구나. 누가 봐도 살아간 것도 좋았고요. 동시에 니들을 믿는 것까지 정말 좋았죠. 제드 스플릿의 힘. 예, 이거 뭐 신의 한 순간 이거 그냥 교과서적인 플레이를 잘 보여주는 LG아이언이었는데. 아 여기까지만 해도 LG가 이미 이겼어요? 아 이제 현장 분위기가 네. 이게 무대 마이크가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가 말도 안 됐어요 이때는. 그럼 확실히 백교가 잘 크다 보니까 자르만이 버티지 못하고 방금 다 맞춘 네. 이제 딕이 어마어마한 거 보여주고 저때 선수들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야 버려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 들리더라고요 말하는 거. 여기서 약간 너무 과한 패기를 보고 네. 이게 전술 시행했을까요 이게? 오 아리 넘었어요. 잘 피했죠. 그렇다 치기네. 탈진도 너무 좋았고. 아 탈진에 캐넨스터지 땅땅땅 터지면서. 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정말 좋았는데. 글로벌 골드 너 지금 뭐 8,000, 7,000. 아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좋았어요. 아 계속 예지함이 좋았네요. 계속 좋았지. 네, 계속 마지막 전까지. 캐넨디도 말도 안 되고. 탈진이 약간 늦은 감이 있었죠. 네 저마다 잡아내고. 아 제가 딱 아리만 또 봐주고. 네. 아니 바보 되고 아 너무 좋았네 이제. 와 여기서 방금도 뭐 중계 중에도 강승 해설이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아리 조냐를 생각을 하고 궁극을 써놓고도 제드가 스킬을 하나도 안 쓴 표창을 아껴둔 승리한수가 됐죠. 조냐는 예측을 하고. 와 이제 여기까지 글로벌 차이가 만골이었네요 거의. 아 여기서도 라즈 선수 무빙 자체는 좋았으나 네 그림자 쓰긴 센데 캐넨 막은 캐 센더가 대박이었고 일단은 최소 어쨌든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는. 그렇죠. 그랬는데 아니면 캐넨이 들어가는 사실은 스턴의 딜을 다 받았겠죠. 네. 이겼어요 이미. 아 이게 이걸 좀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겠네요.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캐넨 위치도 딱 좋아서 못 들어오는 위치였고. 캐넨 여기서 딱 가운데 막아주면서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이쪽에 다 막혀 있는데 정말 좋았어요 진영이. 야 왜지한 띄우기까지. 그리고 저 아리가 확실히 막혀주고. 와 이게 질 수 없겠는데 잭스도 잡아주고. 야 LGM 1대0. 야 이거 롤드컵 못 가나요? 막 이러고 있다. 그래서 약간 무리 앞전면 이게 약간 좀 네 앞전면 약간 좀 아리가 흡혈로 살고 이어지는 교전에서 KT는 귀신같이 킬을 먹으며 다시 좀 보죠 이거. 여기서 뛰었고 여기까지 좋았고요. 네 잭스 마무리도 정말 좋았죠. 아리 네? 뺀 것도 정말 좋았고 여기까지 좋았는데 네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이거는 앨리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처음부터 백교 선수가 킬링 자체하고 콜을 했네요. 네. 그게 문제였네요. 야 그리고 아리가 나그네 선수가 이게 딱 그 구슬 네. 그 패시브 통해서 흡혈이 딱 되면서 그쵸 정말 틱 차이로 살고 그냥 애초에 백교 선수가 KT 때린 거 보니까 콜을 했었나봐요. 그거 자체가 문제였네요. 네. 그리고 콜을 했으면 사실 1.4를 잘했어야 되는데 좀 애매하게 아리랑 KT를 나눠서 때리고 그렇다 쳐도 여기까지 굉장히 유리했네요. 그렇죠. 그래도 여기까지라도 예전에. 굉장히 유리했네요. 캐넨이 올라가는 거 봤어요. 네. 그래서 급하게 예시 걸었죠. 그런 거 치고는 예지함이 좋았어요 사실. 잘 버텼죠? 네 잘 버텼어요. 이거 올라가 위쪽 라인 보죠 위쪽 라인. 그림자 잘 버티면 뿅! 아이고 넘어서 궁 썼으면 다 살았는데. 아이고 아니면 그냥 케이틀린 물어버리든가. 네 아 다 살았는데 궁 다 쓰고 아 이거 하나 때문에 아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와 그리고 조냐 카운터로 프레이 선수가 진짜 요들잡이 덫을 얼마나 잘 쓰는지. 이거 다시 보면은 우리 편집을 약간 더 앞쪽으로 됐으면 좋은데 네. 다시 좀 더 앞에서부터 보시면요 여기서 캐넨 움직임 한번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캐넨 움직임을 체크를 하면은 네. 캐넨은 여기서 내려오다가 살짝 위로 다시 한 번 더 빠져요. 그렇죠. 저게 또 바로 내려왔다면 사실 합류가 더 빨랐을 텐데 그렇죠. 저기서 한 번 더 위로 갔다가 부랴부랴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게 됐죠. 네네 앨리스가 잘 끌었어요. 앨리스가 이건 엘지아임이 잘 싸운 건데 이거 하나 때문에 아 네. 그럼 아리 죽고 잭스 죽고 뒤에 케이트는 딜 못하고 다 이기는 그림이었는데 아 제대로 기력 없었고 야 아 근데 아직도 진짜... 7천 차이 그래도 유리한 건 맞는데 네. 바로 넣고 막 골드차 타워 몇 기비니까 또 금방 떨어졌더라고요. 네 아 진짜 계속 짚어드린 건데 잭스가 이런 구도에서 사기예요. 잭스처럼 이렇게
지속딜 난전에 강한 챔피언은 제드 케넨에게 정말 강하거든요. 이렇게 스킬딜 네. 챔피언에게. 이 장면도 아쉬웠었죠. 이 장면도 사실 내전이었으면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드립을 쳤을 거예요. 네. 거길 왜 가냐? 개념이 있냐? 그치. 브론즈 3 나도 안 간다. 아 그리고 저 요들잡이도. 아, 그렇죠. 조냐 밑에 수호천사 밑에 멘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잘했는데 사실. 네 멘붕이에요 이거는. 저도 겪은 적 있어요. LA 밑에 CJ랑 할 때. 아 그럼요. 개 유리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허무하게 하나씩 끊기기 시작하고. 드리블은 한 번 던지니까 게임 끝나더라고요. 멘붕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새 또 프레이가 너무 잘 아까 킬을 해서 사실은 골드를 확 먹으면서 너무 강력해져서. 아, 그리고 애초에 기본적으로 이쪽 구성 자체가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케이트 좀 활동하기 좋은 포지션이기도 하고. 아, 이거 너무 아쉽네요. 그냥 네. 케넨의 그 한 방. 아, 그 한 방이 진짜 너무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뭐 결과적으로 케넨의 한 방이지만은 그 전에 뭐 그런 판단을 못하고 좀 어설프게 물렸던 거. 물린 거 치고 대처는 잘했습니다만 네. 뭐 물렸던 점이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좀 아쉬운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재밌었던 거는 인터뷰를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 라샤한테 뭐 이렇게 뭐 백교에 대해 물어봤을 때 되게 이렇게 칭찬 위주로 할 줄 알았더니 네. 라샤가 아 좀 안 들이댔으면 좋겠다고. 이게 왜 이렇게 들이대냐고. 실제 이거 진 원인 제공은 라샤 선수 그 백교 선수가 대다가 앞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이겼다는 다른 말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저희가 괜히 살인전차랑 붙었다고 뭐 녹슨전차 이제 살인전차를 새로 계승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레이븐의 그런 어떤 살인전차 본능까지 백교가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 에이.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1경기 패배 사실은 이 정도로 유리한 경기를 패배하게 되면은 거의 3대 0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그 정도 분위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내리 이어진 2경기에서도 쉽게 졌으니까. 근데 뭐 어찌됐든 다음 경기들은 뭐 여러분들 아실 만큼 재밌는 내용도 나왔으니까는 네. 자, 두 번째 경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진 소드가 1대 0으로 현재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여기서는 그 피레 선수가 마지막 픽으로 제이스를 골랐는데 자크 픽을 보고 제이스를 고른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한타 때 포지셔닝은 자크가 제이스를 카운터 칠 거고 라인전에서 제이스가 어떤 자크를 압박해야 되는데 네네. 라인전 구도에서 그런 장면이 쉽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자크가 너무 쉽게 버티면서 어떤 제이스가 말라 죽는다고 할까요? 제이스가 좀 이득을 봤어야 되는 건데 초반에. 제일 특이한 거는 이제 카인 선수의 레오나 픽. 네. 네. 레오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이라 상대로? 저는 자이라 상대보다 오히려 나미 상대로 좋은 것 같은데 자이라를 상대로 고른 걸 보니까 아마 쓰레시 밴데고 자이라나 나미 둘 중 하나 나와도 레오나 쳐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라인전보다 어떤 한타 때 이니시에이팅 그쵸. 용도 좀 이런 쪽을 생각. 했던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제이스 신드라 같은 조합한테는 강제 이니시에이터가 굉장히 무서울 테니까. 네. 그리고 뭐 분명히 카인 선수 레오나 활약하는 장면들이 나왔으니까는 사실 나왔죠. 네, 그건 뭐 경기 안에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라인전 구도 중에 갱킹온 장면인데 제이스를 보시면은 라인을 이렇게 밀었어요. 엄청 심하게. 네. 네 개 정도가 비었는데, 네 개 다 먹으면 자크 뭐, 21대 23개죠.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애초에 기본적으로 제이스가 라인전 상대로, 자크 상대로 좋다. 못 보고 있었고, 좋긴 좋지만, 근데 네. 못 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와치 선수가 좀 전멸 고치를 네. 바로 써버리는 바람에. 그쵸. 반응이 생각보다 빨랐죠. 묻고, 이거는 이제 뭐, 킬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CS를 보시면은 트위치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 점을 좀 잘 풀어준 라일라의 갱킹 정도 네. 잘 풀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7시 많은 시청 네 교수님의 강의 돌직구 몇 개 준비해볼까요? 돌직구 위주로만? 네 전멸 뺀 제이스 죽었죠? 네 아까 빼놓은 전멸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크를 상대하는 제이스가 라인전에서 한 번 죽으면 제이스는 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이득 못 봐요. 다 앞으로는 더 이상 압도를 할 수도 없고 사실 CS차도 지금 보시면 그렇게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건 그러니까 끝이에요. 제이스는 여기서 상했습니다. 네 한타 때도 제이스가 지금 뭐 자크 상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원래도 한타 때 카운터라면 카운터고 네 박재곤 선수 박재곤 선수가 여기서 멤버 좀 많이 쓸 거예요. 전경기도 그랬고 여기서 서로 이렇게 잘 재면서 네. 아리도 무섭죠. 멋있게 물긴 했습니다만. 네, 여기서 이제 아 이것도 돌직구. 아 이거 몰랐겠죠? 아 그렇겠죠. 아니, 따지고 보면 미드 잘못이죠. 이거 와드 체크를 아까 와드를 박았으면 체크를 해야지. 와드 체크를 했어야지 미드 잘못이지 이거는. 표
아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우주에서 가장 깔끔하게. 예, 죽어야죠 뭐. 아 전멸소 죽은 좀 아쉽네요. 네네. 아 전멸 이렇게 방어 탈락 그랬는데. 깜짝 놀랐죠 그리고 라일락 선수도. 예, 이게 믿을 잘못이죠. 예. 요즘도 뭐 싸워 보는데. 와 내가 이겼다. 근데 체력이 쭉쭉쭉쭉쭉쭉. 네, 뭐, 오 내가 지겠는? 네, 전멸. 이래요. 흔한 자크와의 대결. 그렇죠. 떨어진 AVI. 떨어진 젤리만 다 먹어도 피 이렇게 되는데. 네. 아 빨리 하향됐으면 좋겠다. 끔찍하죠. 여기서 2단 점프를 하지 않나요 여기서? 네, 하나 둘 깔끔하게. 도모가 시간을 안 주는. 나은혜 선수가 1경기는 좀 꼬였었는데. 아 이게 레오나의 힘. 전멸 없는 제이스죠. 네 2는 빗나갔지만. 네. 제이스 자크가 CC로 좋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강제 이니시에이터. 한번 상황을 계속 상하네요 제이스는. 네. 나은혜 선수가 이제 1경기 꼬였던 거 2경기에서 잘 풀었던 장면이고. 아 이건 암살. 아 트위치함은 이거는... 역시. 네 이게 이 다음 경기 트위치가 밴대거든요. 네 이거 제가 지나가다 얘기를 들었어요. 백균호 사는 얘기를 하나씩 하나 들었는데 프레이가 못 이기겠다. 트위치가 잘한 것도 있지만 트위치가 잘하는데 암살까지 되다 보니까 내가 할 게 없다. 제 본인이 요청한 밴이라고. 그쵸.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우 트위치 못 이기겠다고. 네 본인이 요청한 밴이었다. 그럼 요청한 게 맞죠? 요청을 안 한 거 맞죠? 네 조용히 자존심 상해서 가만히 있다가 밴 안 되고 막 말리는 것보다. 네 같은 거에 두 번 이상 나온 프로가 아니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시야자가 완전히 지금 IM 나가 받고 나갈 수가 없죠. 이야 맞추고 그래서 그 놀라운 건 이 와중에 화력이 신드라의 딜. 에 음마하네요. 딜템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뭐 아무튼 계속해서 자크의 존재하기 때문에 뭘 못해요 NGIM은. 트위치도 너무 잘 컸고 아리도 뭐 중간에서 아리가 화력이 굉장히 잘 나오는. 아, 그렇죠. 자리라고는 다 피해주고요. 트위치 업도 안 타는데 오히려 이득 맞죠 이거는. 트위치 탑이었는데요. 조합상 자크가 흥하면 안 되는데. 네 라인전에서 이득을 훨씬 많이 봤어야 돼. 이때가 아마 액패 패시브 처음 빠진 거였을 거예요. 네 여기서 잡긴 잡는데 별 이득 못 봐요. 뭔가 이득을 봤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자크가 워낙 좋다 보니까 패시브도 쓸 줄 모르는 양산형 자크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 그렇죠. 액패는 쓸 줄 아네요 다행히. 프로인데요. 아 기본이죠. 아리가 지금 딜이. 예, 이거 녹였는데도 같이 녹고. 예. 여기서 그나마 LGM이 잘 싸워가지고 제이스가 주인공이 된 장면이었거든요. 옆에서 온 제이스가 푸슝 들어왔던 거를. 네. 앨리스 레오나 어그로를 순간 잘 끌어서 하나씩 잘라내고. 아 여기서도 백효 선수도 생각보다 진짜 오래. 여기서 사실 정화가 실수였거든요. 그렇죠. 실수 혹은 레오나가 잘한 것. 엇박자 타이밍. 오 그럼 이거 끝나고 한번.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이스 어쨌든 자크나 다른 CC가 빠지면 활동하기 좋은 포지션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 장면이었죠. 네 케이틀린 여기서 레오나 케이틀린 부는 거 보시면은 레오나가 탈진을 그, 네, 정화를 예측을 하고. 이게 와우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스킬 하나씩 교환하는 거예요. 탈진 썼으니 넌 정화 써라. 정화 빠지죠? 스턴 그 바로 스턴 칼같이. 네, 이게 와우한상 잘하는 거거든요. 네. 투기장의 기본인데. 예전 카오스 때도 이제 안티리스 타이밍 그렇죠. 가지고 심리전을 진짜 많이 걸었었는데. 사실 이런 게임의 기본이죠. 네. 네. 못 빠졌으니까 뭐 넣자 이런 게 굉장히 순서대로 네. 카인도 카오스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저런 거는 어느 정도 네. 예측한 거라고 봐야겠죠. 카오스나 와우 좀 비슷해요 게임 성향이. 팀 게임인 것도 그렇고 스킬 교환한 것도 그렇고. 제가 빠져서도 카오스 그 와우 잘하잖아요. 네. 오 아리딜. 네 이거 뭐 마진 스킬이 이게 없어요. 사실은 다 빗나간 거고. 네 마진이 별로 없는데. 네 근데 그냥 그걸 딜로 찍어 누르는 뭐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 정도의 장면이었네요. 네 그리고 그런 암살 노릴 정도로 어찌됐든 지금 나은혜 선수 폼이 살아있는 거고. 아. 이게 한 번 밀고 두 번 밀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잘 밀었어요. 자이라 궁도 빗나간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요 뒤에서 아리가 욕심을 냈어요. 레오나 들어가고 아리가 오니까. 네 저게 탈진 걸린 아리딜이라는 거. 딜라인이 없는데 상대 탱커라인이 잘 크니까 이거 답이 없죠. 자크를 아 글쎄 자크 너무 좋네요 그냥. 네 근데 양팀이 유독 자크를 좀 풀어주는 모습이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LGM은 자크의 해답이 제이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픽을 해줬었고. 그런데 실제로 라인에서 큰 이득 못 본. 그렇죠
물론 제이스가 자크 하나만 잘 크거나 자크가 못 크면은 자크 잡기 좋은 챔피언이긴 한데 둘 다 잘 크니까 답이 없네요. 탑미드가 여기선 집요하게 이제 이거는 그거죠. 강타가 있지만 리신 강타가 더 세 보인다. 네. 리신을 따라가자. 네. 계속 리시만 따라가요. 지금 보시면 아리가 집요하게 리시만 따라가요. 와치 선수가 요청했겠죠. 네, 계속 따라가요. 계속 리시만 계속 마크해요. 네. 그리고 막타는 트위치가 아 이거 리선 네, 밑에 신드라 넘어가서 아니, 넘어가서 그냥 아 이건 이건 먹죠. 이건 먹죠. 네. 네. 그리고 혼자서 깔끔하게 마무리. 네네네. 아 케이틴 뭐 간지럽죠. 자크는 뭐 아프지도 않고요. 결과적으로 뭐 나가야 선수가 리시만 마크 잘한 거 네. 변수도 없앴네요. 6킬 0데스 6어시. 아 이거 뭐 명언이죠. 강타가 불안하면 상대 정글러를 죽이자. 저건 따라가자.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쉽게도 저희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치열한 강타 싸움과 스틸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네. 뭐 어떤 갱킹으로서 라일라 혹은 와치 혹은 라일라 어느 쪽이 흥하냐에 따라서 경기 영상이 좀 많이 뒤바뀌었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3대0. 3대0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누가 봐도 뭐 3대0이다 멘붕했네. 이거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네. 아, 뭐 그래도 쿠로는 네, 그 반전이 아유. 나오게 되는 아유. 경기가 아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1경기 보고 답답해서 나 집에 가는 중이다 막 이렇게 인증 올리는 분. 현장에서 보다가 나 지금 나 엘지아인 팬인데 현장에서 보다 답답해 가지고 지금 잠바 벗고 집 간다. 막 이런 분도 계셨었거든요. 아, 잠바. 네, 네. 근데 이제 와가 집에 와 가지고 네, 네. 아뿔싸. 아프다. 딱 이러는 그런 경기가 되는 건데 자 그럼 바로 그 LG를 관통하는 키워드 설렘의 결정판에 바로 그 3경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벤이네요. 네 뭐 라구수님의 자르반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제이스 상대로 뭐 자크가 초반에 힘든 건 어쨌든 힘드니까는 에페 선수는 이쯤이라면은 탱커 겸 나중에는 딜도 같이 넣어줄 수 있는 네. 이지를은 좀 불안정적인 딜러다 보니까는 잭스를 꺼낼까 싶지 않은데 잭스를 꺼냈었고 지금도 조합 자체는 소드가 특별히 나쁘고 이러지가 않잖아요. 밸런스가 좋아요. 오히려 LGI의 밸런스가 좀 안 좋네요. 탱커가 자르반 하나라고 봐야 되고 네, 그 탱커도 잭스 같은 그 딜탱에 맞기 시작하면은 녹아버리는 녹는 탱커기도 하고 네, 그나마 이제 많이들 좋아하는 쓰레쉬를 나샤 선수가 가져갔다라는 거 네, 그리고 정도가 좀 좋은 거 좀 중간단 역할을 해주는 오리아나 픽을 한 게 좀 신의 한 수였다. 오리아나 팬이 안 됐었죠 이 경기에서. 네. 그리고 플레이 선수가 여기서 이제 점화를 네. 가져가면서 자기가 뭔가 더 이득을 많이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경기 속으로 확인해 보시죠. 과연 라일락의 자르반이 신의 한 수가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쿠로 선수가 갱킹을 당해서 아마 전멸이 빠질 거예요. 전멸이 빠지는데 이게 이 점을 보여준 이유는 전멸을 빠진 쿠로 선수 나중에 한 가지 일을 냅니다. 나중에 보면 되겠고요. 아리오리아나의 라인전 상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약간 싸움 자체는 오리아나가 유리하고 라인 관리 면에서는 아리가 좀 유리한 느낌? 유틸적인 면이라고 해야 되나? 유동적인 면이라고 해야 되나? 아리가 좀 더 유연한 편이고 오리아나는 좀 뭉툭한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아리는 못하고 오리아나는 많이 하니까는 네. 제 입장에서는 충격파를 아리가 피한다는 게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궁으로 그거를 다시 빠져나가 보니까. 근데 개념을 바꾸니까는 네. 오리아나가 어차피 충격파가 초반 단계 그렇게 크게 딜도 안 들어가고 애매한 스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충격파로 라인에서 서버에서 아리 궁만 빼놓으면은 아, 그렇죠. 오리아나가 훨씬 좋다. 그 마인드로 하게 되니까는 좀 더 오리아나가 좀 플레이하기 편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시청자 인형 끼고 들교하기 좋은 건 오리아나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 좀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리 대 오리아나전은 딴 데 못 가게 막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이제 라리아 선수가 계속 탑만 찔러주는데 집요할 정도로 네, 이게 좋은 게 애초에 제이스 대 잭슨은 이건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 잭슨 초반에 답이 없어요. 이거 초반에 이건 그 캐넨데 잭슨과 똑같은 건데 초반 잭슨 진짜 힘들거든요.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라리아 선수의 판단이 경기 승패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결과가 다가오거든요. 네. 지금 기청 에어본 자체도 뭐 깊숙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진짜 견제. 네. 리신 와라 2대2 하자. 네, 여기 아 여기 대박. 여기서 라교수 와 라교수가 2 에어본을 와 지금 그리고 이게 스턴 시간 동안에 선입력해서 들어간 거였네요. 잠시 후에 한번. 그렇죠. 잭스 무기 돌리는 거 보고 네. 그 에어본을 시킨
라고순이 이, 어, 이 경기만큼 뭐 네, 이 싸움 패기를 이겨버려.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보시면은 슬로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잭스가 반격을 돌리면서 음파 맞고 반격을 돌리죠. 여기서 보면은 자르반 밑에 지금 흰색 스턴 게이지가 그쵸. 떴죠. 근데 이미 기창을 눌러놔서 그러니까 어떤 그 딜로스 없이 이렇게 스턴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LOL은 이런 선명이 가능한 게임 중에 하나죠. 네, 뭐 케이틀린 투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쵸. 이동기가 되는 스킬들 대부분. 근데 여기서 피엘 선수가 아, 방금 그 제 신에게 천둥 같아 썼거든요. 그거 안 썼다면은 못 도망갔을 거다. 아니요, 안 썼다면은 이 만화를 통해 뭔가 하지 않았을까. 마침 만화 다 빨았어요. 저 만화 진짜 아쉬웠었죠. 네, 만화가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아까 갱킹에 대한 전멸이 빠졌고 이제 전멸이 쿨을 왔는데 전멸 빠진 동안 어쨌든 수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넘어서서 크로스 선수가 미드 솔킬을 오히려 솔킬을 이게 핵심이었죠 경기에. 홀룡? 탑에 네. 탑에 2대1을 만들어 놓고